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태형 작가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렌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광고나 협찬을 받은 영상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냥 순수하게 이게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니 그냥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온 요 렌즈는 바로 소니에서 나온 2470 금괴력이라는 별명을 가진 렌즈입니다. 왜 금괴력인지 궁금하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렌즈는 각자 별명들이 있는데요. 그 별명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괴력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하자면 괴력은 닭의 갈빗대를 일컫는 한자어입니다. 갈빗대를 상상하면 작잖아요. 작고 그래서 먹기에는 양이 부족해요. 근데 버리기는 또 아까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 상황을 일컬어서 아, 괴력 같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자, 그러면 요 렌즈가 왜 괴력 같을까요? 요게 괴력 같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조리개 때문인데요. 여러분, 24에서부터 70이라는 화각은 정말 황금 화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각에서부터 망원까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화각을 요 렌즈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바로 조리개예요. 2.8이라는 조리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은 렌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야간 촬영이라든지 실내 촬영이 주로 많은 행사 그리고 웨딩 포토그래퍼 분들 입장에서는 조리개 2.8 혹은 조리개 4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줌 렌즈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내 촬영에서는 광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인데 그런 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통 단렌즈들을 많이들 쓰시죠. 근데 요것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외 촬영에서는 요거만큼 편리하면서도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24, 70 화각의 렌즈들을 괴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요 금괴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저랑 지금 함께한 기간이 거의 1년 4개월 정도 됐어요. 여러분, 1년 4개월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소니 A7 마크 3 언박싱 영상이었거든요. 그 바디를 구매를 하면서 같이 구매한 렌즈가 바로 요 녀석이에요. 그러면 왜 이 렌즈를 샀냐? 단렌즈를 안 사고. 저는 보통 단렌즈를 많이 쓰거든요. 솔직히 줌렌즈는 전 별로 즐기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줌렌즈를 산 이유는 첫 번째로 전 소니를 잘 몰랐었어요. 1년 4개월 전에 처음 소니를 접해서 렌즈를 구매를 해야 했었고 근데 제가 단렌즈를 여러 개를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를 봤었어요. 그래서 줌렌즈를 활용을 하면서 제가 캐논에서 소니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같이 쓸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 트라이를 해보자 해서 요 줌렌즈로 우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약간 매력에 빠진 거죠. 왜냐면 캐논 2470도 쓴 적이 있었는데 소니 2470이 우선 바디에서 오는 그런 장점들이 되게 좋거든요. 바디와 그 렌즈가 갖고 있는 밸런스가 되게 좋다랄까? 우선은 오토포커스가 거의 소니는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합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 중고로 팔지 않고 써왔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빌드 퀄리티인데요. 빌드 퀄리티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견고함이 느껴져요. 이게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279만 9천원이거든요. 그래서 279만 9천원짜리 급의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견고하면서도 여기 줌링이라든지 포커싱 등에는 고무밴드로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잠시 보면 여기 GM 마스터 마크를 대표하는 요 마크 아이콘 밑에 초점 고정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는 오토포커스와 매뉴얼 포커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전환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조그만한 스위치가 또 하나 여기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줌 고정 스위치인데요. 요거는 모든 줌 화각대에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각 화각이 24mm에서만 이렇게 스위치를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줌링을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4mm의 화각에 고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요거 왜 만들어놨을까요? 그냥 쓰면 되는데 이렇게
요게 왜냐하면 줌 렌즈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쓰다 보면 요게 느슨해져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일명 흘러내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흘러내림 현상이 보통 렌즈를 3년 이상 쓰게 되면 약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고를 구매하실 때 요 줌 렌즈에 흘러내림 현상이 있는 렌즈는 구매를 안 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할 게, 자, 무게! 무게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무거워요. 여기 후드까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후드까지 장착을 하면 거의 1kg에 육박하는 무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스타일의 사진 작가라시면 이 렌즈는 아마 비추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거의 막 10시간 정도 촬영을 하게 되면 투바디로, 원바디도 아니야, 투바디로 막 촬영하면 어깨에 빠져요, 진짜로. 가방 메고 여러 가지 장비들 들고 하면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더럽게 무겁다는 거. 그리고 부피는 보시면 거의 제 얼굴 크기만 합니다. 제 얼굴이 막 엄청 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 얼굴만큼의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렌즈이고요. 1년 4개월을 제가 쓰면서 근데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고무밴드가 부풀러 올라요. 풍선도 아니고 고무밴드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전 처음에 이게 부풀어 오르길래 아 이게 온도가 높나? 근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보니까 기간이 좀 지나면 어떤 렌즈들의 고무밴드가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오류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부풀어 오르게 되면 아마 고무밴드가 빠질 것 같아요. 빠지게 되면 이제 저는 또 수리를 맡기고, 수리를 맡기면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니? 이런 점 이제 차후 GM 렌즈 만드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밴딩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태영 작가가 느꼈던 2470으로 찍은 사진들에 대한 생각. 우선 10점 만점을 따지자면 저는 한 7점 정도 만족한 것 같아요. 7점이면 꽤 높은 점수를 제가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단렌즈급에 육박할 정도로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내요. 근데 그런 특정 세팅값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24 광각 화각에서부터 50mm까지의 구간에서는 거의 단렌즈급에 육박하는 퀄리티를 저는 뽑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약간의 문제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비네팅, 그리고 색수차, 왜곡, 선해도에서 종합적으로 약간의 퀄리티가 악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라이트룸으로 사진을 확인하면 약간 눈에 띈다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사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 정도를 줄 수 있는 렌즈 퀄리티입니다. 세 번째는 오토포커스와 그에 대한 소음인데요. 이게 겁나 좋아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렌즈 막 포커스 잡는데 계속 소음이 발생하면 그 사운드 수음할 때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요 렌즈는 거의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커싱 잡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불만이 있긴 있어요. 야간 촬영일 때 혹은 실내 어두운 촬영 환경일 때 포커스를 잘 못 잡아요.
이게 제가 바디가 쓰고 있는 게 소니 A7 마크 3, 그러니까 최신 바디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를 잘 못 잡는다는 게 약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 매뉴얼 포커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손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렌즈가 누구에게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완전 광추. 여행을 주로 다니면서 촬영하시는 여행 작가분들. 여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옷가지에다가 막 샴푸, 린스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가방 겁나 무겁잖아요. 근데 단렌즈 3, 4개씩 막 챙겨보세요. 여행이 아니라 그거는 거의 행군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밤새도록 막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스페인 여행 갔는데 행군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그냥 이런 렌즈 하나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작가분들에게 적극 추천 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반적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스냅을 찍든 웨딩을 찍든 단렌즈를 상황에 맞게 교체하면서 찍는 게 힘드시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요 줌렌즈 촬영을 해도 그렇게 나쁜 퀄리티를 뽑아내는 연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걸로도 단렌즈급의 사진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그래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외 촬영이 주로 많고 그 야외 촬영이 주로 낮에 이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조리개 2.8 이 줌렌즈도 충분히 매력적인 렌즈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봐요. 아, 자, 요 정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굉장히 비싸요. 279만 9천 원. 너무 비싸죠. 저 같은 서민은 솔직히 꿈도 못 꾸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제가 취미로 했으면 아마 이 렌즈 못 샀을 건데 저는 돈을 받고 이제 촬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렌즈를 써볼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요 렌즈가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저는 항상 이렇게 버벅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항상 발전하는 태영작가 채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항상 많은 사랑은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게 사랑입니다. 사랑 많이 주시고 서포트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있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제 유튜브 올리는 거 이런 거 공지사항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여러 가지 소통 해주시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이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 채널의 소니 2470 리뷰였고요. 다음 영상은 뭘로 할까요? 뭘로 할지도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